안녕하세요 여러분, 주짓수 도복 덕후입니다. 오늘은 오래간만에 풀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최근에 킹즈에서 새로운 모델이 나왔어요. 킹즈 더 원 밀리터리 에디션이 출시가 되었습니다.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이 미 군복 느낌이 물씬 풍기는 그런 도복이라 굉장히 매력이 느껴져서 구매를 했는데요. 현재 킹즈 코리아에서 19만 8천원에 사실 수 있습니다. 사실 이 색깔만 좀 국방색이고 전체적인 이 플랫폼은 심플한 킹즈 더 원 모델과 동일한데요. 한 가지 특징이 딱 있다면 이 상의의 스커트 부분이 유도와 같은 재질,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패턴의 스커트 재질로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. 또 제가 이 도복의 가장 큰 매력을 느꼈던 건 도복을 사시게 되면 이 굉장히 퀄리티가 좋은 이 메신저 백이라고 하던데요. 이 가방도 제공이 된다는 점입니다. 영상으로 자세히 보여드리고 있지만 보시는 대로 이 도복을 담는 용도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잘 만들어진 가방이에요. 이 도복의 모델로도 코라보테 그리고 메이람 등등 현재 굉장히 이 핫한 선수들이 이 모델로 등장을 해서 보자마자 굉장히 구매욕을 자극하는 그런 모델입니다. 일단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이 원 베이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심플하고요. 하지만 원보다 약간 더 가미된 포인트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일단 무엇보다도 이 스커트가 유도식 이 스커트, 다이아몬드 패턴의 스커트이기 때문에 별 자수 패치가 많이 없더라도 일단은 굉장히 좀 유니크하고 임팩트가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. 일단 이 스펙은 더 원 모델과 동일합니다. 400GSM 펄리브 상의, 그리고 하의는 일반적인 원 모델보다 조금 가벼워요. 8온스 캔버스 재질입니다. 보통의 원 모델들이 트윌 재질로 만들어진 바지를 가지고 있는 것과는 조금 다르죠. 그래서 그런지 입어보면 좀 더 부드럽고 시원한 느낌입니다. 전체적으로 좀 그런 느낌이 들어요. 그래서 지금 제가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이 원단을 보고 계실 텐데 제 채널의 영상들을 오래 보신 분들은 딱 아시겠지만 요런 재질 수축이 별로 없습니다. 파키스탄에서 만들어진 질 좋은 원단, 요즘은 이 원단에도 좀 개선이 많이 이루어졌는지 흰색이 아니면 굉장히 수축이 없는 편이에요. 그래서 이 A2는 제가 좀 길게 입을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요 원단을 보면서 이미 하긴 했습니다. 저는 A2 사이즈를 구매했어요. 예전에도 제가 몇 번 말한 적이 있지만 이 킹즈 도복이 크게 핏이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이 도복은 이 원과 같은 핏을 가지고 있죠. 살짝 슬림 핏입니다. 특히 하의가 슬림한 편이고 엉덩이, 허벅지 이 부분이 좀 슬림한 편이라서 저는 이 부분에 살이 좀 있는 편이에요. 그래서 일단 이 바지, 특히 이 배, 허리 부분이 편해야 롤링할 때 편하게 입을 수 있기 때문에 A2로 좀 여유있게 주문을 해봤습니다. 근데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확실히 이 원 플랫폼을 가진 도복들이 길이는 꽤 길어요. A1L을 샀더라도 길이는 저에게 어느 정도 길었을 거고요. A2를 샀는데 역시 길이가 꽤 긴 편입니다. 길이가 길다는 게 너무 길어서 못 입을 정도가 아니에요. 그냥 단순히 제가 원하는 약간 핏한 딱 떨어지는 길이감이 안 나온다 뿐이지 충분히 입을 수 있는 그런 핏입니다.
네, 오늘 오랜만에 킹지에서 나온 이 리미티드 모델 더 원 밀리터리 에디션 도복을 리뷰를 한번 해봤는데요.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새로운 시도를 하면서 오히려 더 좋은 스펙들을 찾아가는 것 같아요. 기존의 원 모델과 다르게 바지도 좀 더 가볍게 하고 또 스커트도 유도복처럼 이 다이아몬드 스커트 재질을 응용을 했는데 착용을 해봤는데 기존의 그런 원 모델과 차별화된다는 그런 시각적 특징도 있고 실제로 착용해봤을 때도 좀 더 편하고 가벼운 느낌이었어요.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굉장히 양질의 고퀄리티 가방까지 가질 수 있으니까 살짝 원 모델보다 가격이 높은 리미티드 에디션이라도 충분히 구매할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모델입니다. 그래서 오늘 이 도복에 대한 제 개인적인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.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. 저는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